프랑스 와인 생산지는 위로부터 샹파뉴, 부르고뉴, 론, 보르도로 크게 나뉩니다. 부르고뉴는 5개 지역으로 샤블리, 꼬뚜드디, 꼬뚜드폰, 샬로네즈, 보졸레로 나뉍니다. 꼬뚜드니는 레드와인 생산지로 중간 지역인 꼬뚜드폰은 화이트 와인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르고뉴 화이트 3대장은 첫 번째 메르소, 그리고 플리니 몽나세, 샤샤뇽 몽나세를 꼽습니다. 세 지역 모두 우아한 오크, 바닐라 풍미에 산도와 미네랄의 균형미가 좋은 와인들입니다. 굳이 한 와인 전문가의 비유를 빌리자면 메르소의 특징은 죽은의 태양의 소지섭처럼 단단하고 남성적이지만 깔끔하게 떨어지는 산도 가 특징으로 좋은 메르소에는 깨먹는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필리니 몽나세는 김비서가 왜 이럴까의 정장 입은 박서준처럼 부드럽지만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마지막 샤샤뇽 몽나세는 도깨비의 니트 입은 공유처럼 몽글거리고 부드러운 스타일입니다. 잘 만든 샤샤뇽은 바닐라 시럽을 들이부은 것처럼 우아한 버터, 꿀의 뉘앙스가 올라오지만 산도가 받쳐주어서 너무 달지 않고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샤블리는 지역적으로 과거에 얕은 바다였던 곳이어서 짭조름한 굴, 조개 껍질 향이 특징으로 해산물과 함께 페어링하면 좋습니다. 샤블리 가성비 와인으로 장마크 브로카를 추천합니다. 가성비 샤블리로 항상 꼽히는 와인으로 시트러스, 레몬, 미네랄, 꿀향이 올라오는 샤르드네 품종으로 만든 와인입니다. 4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메르소 기반 최고의 생산자인 페트렉 자이에를 추천합니다. 특유의 깨먹는 향이 특징으로 우아한 산도가 1시간 이상 유지됩니다. 오크, 바닐라, 레몬, 미네랄 향으로 10만원 초중반대에 구입 가능합니다. 필리니 몽나세는 국내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생산자인 도멘드라 부즈레입니다. 레지오날급도 빌라지급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오크를 잘 사용해서 마셔보면 직관적으로 맛있게 느껴지는 풍성한 스타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샤샤뇽 몽나세 지역의 슈퍼스타인 와인메이커 페르낭 로랑 피오를 추천합니다. 와인 동호회인들 사이에서 조용히 꾸준하게 입소문을 타며 점점 가격이 오르는 중입니다. 균형 잡힌 시트러스와 미네랄, 은은하게 올라오는 버터향으로 인생 화이트 와인을 만나고픈 사람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3분 만에 끝나는 와인 이야기 세상의 모든 와인입니다. 매주 한 편씩 업데이트되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